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은 이번 주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또 간밤 뉴욕장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가 랠리를 펼치면서 국내 증시도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수부터 확인해보면 코스피가 현재 1.8% 오르면서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2724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875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6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현재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641억 원, 1,91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옮겨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81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74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의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승세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전선주를 필두로 한 전기 장비와 또 디스플레이 패널도 함께 힘을 내주면서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서비스 그리고 복합 유틸리티, 방송과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구간 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로도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LED 장비 관련주, 현재 좋은 흐름 기록 중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애플이 드디어 새로운 아이패드를 공개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신제품에는 OLED 화면이 적용된 것이 가장 큰 변화 포인트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전량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새 패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TSC가 3.13% 오름세 나타내면서 현재가 82,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5.17%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24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TCK도 5.02%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과 프로텍도 모두 상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챗봇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 오늘도 AI 관련주가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은 물론 동맹관계인 오픈 AI와도 경쟁이 가능한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종목별 시세 체크해보면 폴라리스 AI가 현재 12.43% 오르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3,035원 지나가고 있고요. SP소프트도 5.02% 오르면서 거래가 21,95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6.79% 올라갑니다. 현재가 41,650원이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2.88%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카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탑재할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죠. 테슬라의 도조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팔을 꽂고 나서고 있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띄고 있습니다. 종목별 시세를 확인해보면 현재 딥마인드가 9.38%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현재 3,270원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6.73% 오르면서 현재가 3,165원입니다. 또 인포뱅크는 2.08%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오비고와 모트렉스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